이 사람이 누구요? 이 사람이 맥아더야. 다글라스 맥아더. 이 다글라스 맥아더가 어떤 사람입니까? 다글라스 맥아더가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지금 있게 한 사람이죠? 네. 맞아, 맞아요. 이 사람이 별이 몇 개? 5성 장군인데 미국의 트루만이 별을 몇 개 달아줘요? 6개를 달아줘. 그러니까 맥아더가 나는 절대 별 6개 달 자격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반납을 해요. 거절을 해. 그럼 왜 별 6개를 당신이 못 다냐? 그러니까 맥아더 하는 말이 나는 미국의 별 최초로 6개 단 사람이 누구예요? 미국의 최초로 별 6개 단 장군 조지 워싱턴.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별 6개야. 조지 워싱턴이 별을 6개 단 사람인데 맥아더가 별을 6개 달면은 안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맥아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. 자기는 맥아더가 별을 6개 달면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육성 장군을 모욕하는 거다. 맞아, 맞아요? 그러니까 나는 별 6개를 거부합니다. 이렇게 대통령한테 탁 반납을 하는 거야. 그 우리나라 장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, 안 하겠어요? 미국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의 정신은 교육이 제대로 된 거야. 무조건 남 억누르고 조상도 시체를 발로 밟아버리고 자기 출세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맞아, 맞아요. 그 사람들의 세계 정책은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없어? 미국의 주지사 부인이 저 아르바이트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? 내가 이야기했죠? 우리나라 같으면 돈 챙기느라고 정신 없을 거야 아마. 그래 안 그래요?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큰 주지사 그 대통령이야. 그래 안 그래?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정신이 이렇게 똑발라요. 이런 사람이 많아. 그래서 맥아더가 별 다섯 개로 끝나. 5성 장군으로 끝나요. 근데 이 사람이 알아놔야 될 거는 이런 한반도 정세에서 맥아더는 군산항으로 가라고 트루만이 지시를 해. 트루만 대통령이 맥아더를 군산항으로 가라 지시를 해. 그때 맥아더는 일본에 있었어. 전쟁은 났고 낙동강 전투가 부산에서 한참이야. 그러니까 군산항은 미군들이 착륙하기 좋아 안 좋아요? 그러니까 미 해병대 사령관, 미 육군 사령관, 아시아 지역에 전부 대찬성이야. 트루만 지시에 오케이 한 거예요. 근데 이 맥아더는 나는 군산항은 못 가겠다. 왜? 미군들이 가면은 북한군이 이 항구에 배 대기가 좋으니까 미군이 여기로 올 거다. 100% 알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. 맥아더는 그 장소가 좋긴 좋은데 배가 대기는 안전한데 미군이 여기 도착할 걸 북한군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역을 나는 갈 수가 없다. 그리고 미군은 이 인천 뻘바다 여기는 뻘이 많잖아. 그래 안 그래요? 뻘바다에 상륙할 거라고 북한은 상상도 해 못해. 못하는 거야. 거기는 군대가 하나도 있어 없어? 없고 전부 장항으로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. 그 도착했으면 전멸이야. 그런데 맥아더가 배 안에서 여기서 일본에서 출발하면서 군함을 이끌고 가는데 군산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요. 트루만 대통령이 군산으로 가는 것만 사인을 한 거예요. 트루만 대통령 허가 없이는 작전을 못해요. 배를 다섯 개라도. 그래서 맥아더가 배 안에서 뭐라 하냐. 이미 우리 미군이 일로 가는 건 정해져 있고 이 군산항은 누가 봐도 안전한 곳이다. 거기에 우리가 간다는 건 죽음으로 가는 거야. 우리는 북한군이 어떤 경우도 인천항 그 뻘바다로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. 얼마나 지도자가 무서워. 그래 안 그래요? 만약에 일로 갔으면 우리는
부산이 전 함락되고 미군들은 여기서 초토화 돼버리고 통일됐겠지? 공산화됐겠지? 그래 안 그래요? 그런데 배 안에 탄 사람 12명의 참모가 거기에 해병사령관 거기에 육군사령관 요것들이 둘 다 맥카더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우리 해병대 인천 뻘바다에 갖다 내리면 다 죽어요. 응? 우리 육군 인천 뻘바다에 갖다 내리면 다 죽어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못 갑니다. 그러니까 맥카더 앞에 정면으로 돼야 되는 거야. 그래 안 그래요? 그러니까 배 안에서 설전이 붙은 거야. 거기에 우리 한반도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운명은 미국 CIA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그거를 허경영은 다 간파하고 있어.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? 부정부패하지 말아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한국 군인 검찰 다 썩었다 이런 소리 나오면 군대에서는 뇌물 받아먹고 검찰은 뇌물 받아먹고 정치인들 돈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미국은 손을 떼게 돼 있어요. 월남의 TV 봐서 안 봤어요? TV 정부의 부패가 월남을 없애버린 거예요. 공산화해가지고 미국은 월맹을 차지하면서 소련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행제를 하는 거야.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행제를 안겨주면 되겠어? 안됩니다. 그래 안 그래요?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치려면 세게 쳐.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맥카더가 만약에 그때 전 참모가 맥카더 보좌관 전체가 반대해서 그때 맥카더가 한 말이 있어요. 북한은 어떤 경우도 인천의 뻘바다에 미군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. 그것이 내가 갈 곳이다.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? 맞아 맞아요. 맞습니다. 네. 지도자는 일반 인간과 달라요.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? 데모크라시. 이게 민주주의야. 그러면 이 민주주의에서 맥카더는 12명이 반대하는 거야. 12대 1이야. 자, 미 해병사령관 반대야. 맥카더한테 나 못 가요. 자, 육군사령관 못 가요. 그럼 맥카더 당신 혼자 가시오.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맥카더가 거기서 기가 막혀 안 막혀요. 12대 1이야. 거기 한국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렇지 않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투표해?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해. 대한민국은 망했어. 맞아, 맞아. 이럴 때 확고한 천재적인 지도자는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고집이 있어야 돼. 맞아, 맞아.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나 이 말이야? 없습니다. 있어 없어요? 없습니다. 이 12명의 고집을 꺾은 12대 1로 맥카더가 민주주의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마라. 예수가 12제자 말 듣는 거 봤냐 안 봤냐? 12제자가 로마를 없애버립시다. 우리가 예수님이 나가가지고 로마를 없앱시다. 예수를 꼬대기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?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나는 나라를 먹으러 온 자가 아니다. 맞아 맞아요. 맞습니다. 여러분들은 열두 제자가 하는 말을 예수가 들어 안 들어? 안 들어요. 근데 맥카더가 그래. 예수가 열두 제자의 말을 듣고 이동 움직이더냐? 이 맥카더가 한 말이에요. 맞아 맞아요. 맞습니다. 맥카더가 딱 그래요. 너네들은 하늘에 민주주의 반대가 뭐예요? 어? 팔리시 가디점이야. 팔리시 가디점. 신정주의. 잘 봐, 신정주의. 이게 뭐예요? 우리나라를 그 당시 구하고 맥카더에게 고집을 부리게 한 건 누가 했겠죠? 하늘에서 한 거야, 하늘에서. 하늘에서 한민족을 구하기 위해서
맥카더의 마음속에 작동한 거예요. 맞아, 맞아요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시험하게. Right now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